무를. 무가. 여기가 무. 무. 60평생 어머니가 일궜던 밭들은 이제 아들 박영호 씨가 바꾸고 있습니다. 가지수는 많은데. 혼자 먹기를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글쎄. 오늘 내가 깍두기 진짜 맛있게 하나 해주고 갈게요. 맛있게 할 수 있어? 예. 다닥 썰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 해주고 갈게요. 또 희한한 요리를 해준 거예요. 수확한 작물은 많아도 요리 솜씨가 없어서 늘 먹을 게 부족했다는데요. 그간의 오지살이 경험을 살려서 김옥원 한의사가 깍두기 담는 비법을 전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깍두기 하려고 했는데 바닷가는 왜 왔습니까? 아, 이 바닷물로 배추도 이 바닷가에 와서 씻고 간을 해놨다가 그걸 스쳐가지고 바닷물에 쓱 한번 헹궈주기만 하면 섬에서는 김장소금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진짜 완전 그냥 깍두기 끝내주겠습니다. 깍두기 맛이 그냥 끝내주겠습니다. 조미료 아무것도 안 넣어도. 최적의 깍두기 간입니다, 이거. 그래. 바닷물에 절인 깍두기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각종 채소와 양념들이 이제야 그 빛을 발하는 시간. 아, 맛있겠는데. 근데 고춧가루 안 들어가지고 어찌 허에 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다 또 형님 고춧가루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그건 내가 농사 지어서 지금. 얼굴 뭐야? 뭐가 이거 저거? 불이 다 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태양광 전기다 보니까 이게 뭐냐.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 휴대폰 없어? 휴대폰? 휴대폰 좀 불 좀 켜볼래? 야, 불 좀 켜봐라. 아니, 태양광. 내가 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아니야. 요력도는 태양열로 전기를 수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지. 전력량이 많아지면 수시로 정전이 되곤 한답니다. 아니, 저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뺐으니까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아까 저 배터리도 많이 충전해 있고. 아, 저희 카메라 아까 배터리 충전한 것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처음부터 갖고 와야지. 자. 아니, 그거 어머니. 아유,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나 반찬 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밤이면 늘 이렇게 호롱불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아,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님 이렇게 깜깜한 밤에 예전에 이렇게 다니셨어요? 촛불 켜고? 더듬거리에 가면서 이렇게 살고 아예 캄캄하면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예. 어우. 뭐 하나 귀한 게 없는 게 없다 진짜. 아니 태양광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불 꺼지는 게 빌비재합니까? 뭐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나는 뭐 대수롭지 않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줘서 참 내가 이로 말할 수 없구만. 미안합니다. 바다 보세요. 더 아름답게 비치네. 예, 예. 겨울하구만. 겨울하구만. 어둠 속 촛불 아래서도 깍두기는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